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센터장의 자진 사퇴와 시장의 사과 표명으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무직성 인사에 대한 독립성 보장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촉발된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문제. 센터장이 자진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순천시는 지난 17일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순천시는 후속으로 자치혁신과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상황. 허석 순천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직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법인 전환을 포함해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받는 도시 순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외부 인사. 문제를 제기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무직성 인사의 독립성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재육성 장학회와 체육회 임원 선임 논란도 야기됐던 만큼 외부 인사의 탈정치성도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정무직성에 있는 자리는 정치적 이용을 하려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순수하게 그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서 올바로 시민들의 봉사하는. 감사원 지적 이후 한 달여 만에 수습 국면으로 접어든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논란. 앞으로 외부 인사 문제 독립성 확보가 과제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